안녕하세요. 직무원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 여기 현장은 부천 역곡동 신축 현장인데요. 역곡역에서 도보 1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고요. 기계식 주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내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신발장은 4칸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신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블랙톤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팬트리 공간에 건조기와 세탁기를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세탁기, 건조기 중고품으로 처분하시고요. 이번에 새로 새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에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드는데요. 지금 오전 10시 반입니다. 정남향집이고요. 이 집이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집입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 3m60입니다. 그리고 소파는 4인용까지 배치는 가능합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이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그레이트 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시공되어 있고요. 인덕션 하이브리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큰 방을 보도록 할게요. 큰 방도 남향으로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 방폭은 3m40, 3m30 나옵니다. 사이즈 좋고요.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에 젠다이 선반 크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기 드문 젠다이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중간방을 보도록 할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 슈퍼싱글 침대 이쪽으로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방이고요. 슈퍼싱글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는 배치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은 다소 작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에 샤워부스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 뒤편으로 세면대가 시공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하부장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집의 특징은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정남향집입니다.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초역세권을 원하시는 분, 서울로 출퇴근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할인 분양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